뼈의 응력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편광 시리즈로 빛의 편광 현상을 이용해서 뼈의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이 콘텐츠 체험을 위해서 김선자 박사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뼈의 응력 콘텐츠인데 아, 응력. 응력. 저 사실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응력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 물질에 어떤 우리가 외력을 가했을 때, 그 외력에 저항하는 그 물질의 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응력이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콘텐츠에 플라스틱 코크. 네. 여기에 응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 플라스틱 포크 자체에도 물론 이미 응력이 이제 작용하고 있겠지만 제가 이걸 약간 네. 힘을 가하면 네, 네, 네. 이 힘에 대응하는 네. 내부의 장력 내부 그런 거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네, 네, 네. 거예요. 뼈, 이게 뼈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뼈가 있는데 이 뼈에 어떤 제가 자세를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외력이 가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 뼈에 응력이 생기겠죠.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응력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인데 그게 눈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맞죠. 볼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제가 뭐 편광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네네. 빛의 편광 현상을 이용해서 이 뼈의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뼈 말고 네. 플라스틱을 가지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플라스틱에도 이제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어느 부위에 얼마만한 응력이 작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눈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리고 네. 우선은 매력이 없지 않나요? 이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에도 스트레스는 있는 거죠. 아. 네. 만들어질 때 네. 이제 받은 그런 열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네, 네, 네. 뾰족한 부분에는 응력이 많이 작용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응력이 덜 작용하는데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응력이 작용하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편광 필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우리 편광 필름 이야기 했었죠. 네, 네. 네. 보이시나요? 저기 보여요? 누구? 저기 카메라. 네, 카메라면 보여요? 님 보이죠.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보이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완전 안 보이죠. 이거 배웠죠? 네네. 90도로 하면은 네. 모든 방향의 빛을 이제 다 차단할 수가 네네. 있겠죠. 네. 자, 이 상태. 네. 이 상태에서, 네, 좋습니다. 여기 플라스틱 포크를 여기 뒀어요. 네. 포크 이상이 없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칼해볼게요. 확실히 플라스틱 포크에 뭔가 무늬가 생겼어요. 네, 네. 박사님, 이 플라스틱 포크에 무늬가 왜 생겼을까요? 응력이 가해진 건가요? 지금 일단 무늬가 이쁘죠? 네, 네. 혹시 이 플라스틱 포크에 응력이 심한 부분이 무늬로, 네. 네, 네, 네. 무늬로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위에 포크 부분이랑 네. 밑에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렇죠. 삼지창 부분은 없는데 색깔 변화가 심한 부분이 이제 응력이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이 이쪽으로 오고 있죠. 특정한 방향의 빛이 추가되어 와서 플라스틱 포크에 지나왔어요. 플라스틱 포크는 응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빛이 굴절을 해요. 그러면 빛이 백색광에서 빨주노색 파란보를 이렇게 굴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응력이 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이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를 갖다 대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갖다 대면. 네네. 보이는 이유는 처음에 특정한 방향으로 빛이 왔어요. 네. 근데 원래는 90도로 하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빛이. 근데 그 빛이 굴절하면서 편광 방향이 약간 틀어져요. 네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빛이 굴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편광 방향도 약간 틀어져요.
그래서 완전 90도로 했더라도 네. 보이는 거죠. 네, 일부 밑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요 앞에 있는 평강의 방향을 약간 비튼 건가요? 네, 비틀어지는 거죠. 네. 굴절하면서 네, 그런 평강 방향을 약간 비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네, 이 플라스틱 포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굴절 안 되고 그대로 나온다면 이게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네, 네. 네.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자, 포크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이 제목이 뼈의 응력. 이게 뼈의 응력도 사실은 우리가 뼈를 보는 방법이 뼈는 우리 피부 내에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보통 엑스레이 이런 촬영을 하는데 엑스레이도 빛이에요. 가시광선은 우리 피부를 들어갈 수 없지만 엑스레이는 우리 피부 내부를 이제 볼 수 있는 네.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그런 빛을 통해서 빛이 어떻게 굴절되고 하는 그런 거를 알아내서 어느 부분이 뼈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적은지 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뭔가를 관찰을 할 때 가시광선으로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네. 가시광선 외에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최근에 있는 과학 연구는 이 빛을 이용하지 않는 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 뼈의 응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또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리하면 빛의 평강 현상을 이용해서 뼈의 응력까지 좀 이해를 하는 네, 그런 콘텐츠가 어떤 물체가 뇌력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응력을 네. 그 힘을 평강을 통해서 뇌로 네.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뼈의 응력에 대해서 김찬자 네. 박사님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